내가 연봉이 3천이었는데 월급을 7천을 받았으니까 사업자를 바꾼 다음에 역시 사업이야. 그 당시에 스카우트 대상 되는 사람은 그 이적료로만 20억씩 받고 이적. 또 어떤 사람은 월화수목 금토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회사를 나와요. 구정날도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매일 나와서 회사 일을 하는데, 아 형은 집안에 있으면 재미가 없냐 했더니 자기는 회사에 있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대요. 네, 두분다 현재 현대그룹의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 일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회사를 위해서 감옥도 갔다 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하는데, 현대그룹이 돈이 없잖아요. 대선 자금을 내려니까.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 주식을 직원들한테 약간 강매 비슷하게 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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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게끔 막 유도를 했는데, 눕히게 되고 좁힌게 되고, 왜냐면 그거 상장 주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팔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눕힌게 되고 좁힌게 되고 다안 사는데, 그 당시에 한 과장님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파트. 아파트에 대출을 받았는지 팔았는지 해가지고 우와. 지금 돈으로 한 10억 원어치 이상을 우와.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자기 와이프하고 얼마나 싸웠겠어요. 누구나 다 살래는 주식이 아니고 누구나 다안 살래는 주식을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산 거잖아요. 그 주식이 50배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현금 500억. 그 당시에 회사를 좀 위에 뜬 사람들은 그걸로 다 한몫을 다 챙겼어요. 상장도 다 했고. 삼성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 IMF 때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니까 직원들한테 특혜 분양해 준다고 아파트를 막 세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5억씩 층도 다 원하는 대로 하고 며칠든지 살아. 그게 타워팰리스예요. 근데 모든 그래. 사람이 그때 모두가 안 산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는 그때 융자까지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회사에 충성심 있는 사람들은 융자 받아가지고 선어채 샀는데, 그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도 없었어요. 특별히 요 기간에는, 그래서 그때 산 주택을 팔 때는 10배가 올랐는데도 양도세도 없이 다팔 수가 있었다는 이야, 거. 근데 그랬군요. 반대로 제가 현대증권에 있을 때였는데, 우리 사주를 직원들한테 사라고 한 2만 얼마인데 그 당시에 5만 원까지는 다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전 직원이 다 빚을 내갖고 샀는데요. 그 주식은 나중에 다시 4천 원이 됐어요. 와. 그래서 사표도 못 내는 거예요. 빚을 못 갚을 때까지는 사표도 못 내는 거죠. 딱한 명이 안 샀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저만 안 샀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에서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전 직원이 다 이걸 살라고 돈을 빌리고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 하나 빼놓고 다 샀는데, 그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회의 때마다 날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000만 원을 벌었네, 3,000만 원을 벌었네, 아 미실장은 없지, 뭐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밥 벌었으니까 밥이나 사라고. 근데 그들의 결론은 산 주식이 반에 반토막이 나가지고 사표도 못 내고 있다. 소장님께서는 현대그룹에 입사하시고 뭐 종합기획실에 계시다가 현대증권으로 옮기신 이야기들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정말 영업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을 하신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저도 뭐그 용기가 많은 편인데도 취업을 하면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였는데, 저보다 한 6, 5년 정도, 4년 정도 늦게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입사했는데, 신입사원 환영회도 다 하고, 뭐 즐겁게 얘기하고, 제가 업무 인수인계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한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선배님, 여기 왜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인마. 여기 현대그룹 기획실이야. 우리 엘리트들이 다 모이는, 우리 선배들 여기 다 다니고, 승진도 빨라. 아, 선배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건까지입니다. 첫 월급을 안 받고 나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충격을 먹고, 제가 나보다 낫다. 난 지금 용기가 난 있다. 4년째 다니고 있는데, 나보다 낫다. 걔가 뭘 하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관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기업 기획실을 해체해라. 그렇게 외부에서 충격이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인생에 은혜를 입은 거죠. 그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저도 여기서 뭔가를 잘해볼 생각을 계속 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 사무실이 없어지니까 선택할 기회가, 생각하고 선택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 가고 싶은 회사를 다 적으래요. 1지망, 2지망, 3지망.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현대 계열사가 현대자동차였어요. 현대자동차를 제일 많이 적더라고. 자동차 기획실?
뭐 기획실이든 뭐든 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줬고 기획실을 물론 많이 갔죠. 현대증권으로 적는 사람도 있어. 재무통들이니까. 현대증권 채권부 기획실 리서치센터. 저는 현대증권 압구정지점. 이게 불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다 기획실 가는데 왜 너만 압구정이냐? 더 이상 기획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말단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싶다. 그 당시에는 증권가가 명동, 압구정, 여의도 세 군데였는데 명동은 너무 강북인 것 같고 여의도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압구정이 일도 하고 끝나고 나면 놀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빅픽처가 뭔가 있어요. 좀 강남이고 새롭고 해서 이제 압구정으로 가고 싶다. 뭐 대단한 이유는 없었고 그랬더니 채권부에서 너 스카우트 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채권부는 갔어도 됐을 것 같아. 채권 영업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소매 영업 쪽으로 갔죠. 그게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그 일이 실시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은 장 끝나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근태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내가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세상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기회였고 두 번째 기회는 거기서 제가 이제 제 비서를 썼어요. 개인적으로. 지점장님은 좋아하셨는데 다른 직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업이 공정하지 않다. 월급쟁이가 사설 비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월급으로 제가 월급을 주는. 그래서 지점장님이 참너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해서 칭찬받았는데 다른 직원들이 인사부에다가 투서를 보내가지고요. 공정하지 않다. 그랬더니 저보고 회사를 관두고 쓰래요. 비서를.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업자로 바꾸라 이거죠. 당장에 사표 냈어요. 다음 주에. 바로 사표 내고 수리되고 그랬더니 바로 하는 게 회사에 오는 모든 전화를 다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방을 2층에 따로 딱 줘요. 고객을 아무도 못 만나게. 그리고 네가 영업하라는 거죠. 그게 사업자죠. 그래서 1등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자 길로 나간 거잖아요. 월급을 주긴 주더라고요. 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왜 줬는지 몰라요. 손님들이랑 연결되어 있다. 항상 줘요. 10만 원은 그게 뭐 주더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영업하는 대로 보러 갔는데 월급을 7천을 받았으니까. 내가 연봉이 3천이었는데 월급을 7천을 받았으니까 사업자로 바꾼 다음에 역시 사업이야. 예, 이런 것도 사업이죠. 왜냐하면 그 고객하고 관계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삼성증권으로 가도 그 고객들의 절반 이상은 날 따라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스카웃 대상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스카웃 대상 되는 사람은 그 이적료로만 한 20억씩 받고 이적. 왜냐하면 20억이라는 게그 사람이 한 달이면 벌어주는 돈이에요, 회사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역시 자본주의의 꽃은 증권이다. 증권회사. 자본주의의 끝은 꽃은 증권이다.